짜나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여러분, 바다의 왕자죠. 굴입니다, 굴. 굴을 한번 동결건조 했는데요. 자, 생얼부터 한번 보시죠. 여러분, 굴입니다, 생굴.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, 싫어하시는 분도 뭐좀 의외로 많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. 근데 저는 생굴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요. 뭐 이렇게 생겼지만은 가리는 거좀 많은데 굴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자, 굴을 동결건조 하니까 참 독특한 현상이 났습니다, 여러분. 이것도 딱 붙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그냥 보시면은 굴처럼 보이십니까? 저는 모를 것 같아요. 그냥 뭐지? 처음에는 뭐지? 그 오징어 눈인가?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이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생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좋아하니까 한 3개 잡았습니다. 좋아하는 건한 3개, 4개 많이 잡습니다. 짭조름하니 심심한 것도 아니고 짭조름하니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랜만에 굴을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굴을 시켰는데 제가 좋아해서 굴을 해보고 싶어서 했고요. 자, 이 영상 끝나면은 이걸로 오늘 저녁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동결건조 했는 것도 만나봐야죠. 자, 일단 가볍게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제 예상을 완전 빗나갔습니다. 이 굴은, 여러분, 이 굴이 좀 비리잖아요. 약간 비린 맛으로 약간 맛 먹는 편인데, 건조를 하면 제가 많이 비릴 줄 알았는데, 비린 맛이 사라졌습니다. 사라졌고, 와, 이건 진짜 무슨 맛을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, 수분이 빠지니까 거기에 있는 소금기가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짭짤한 건 사실인데 맛이 그 진짜 오징어 눈 옆에 살그 먹는 맛 그런 향입니다. 이것도 나름대로 맥주 안주가 가능한 그 정도입니다, 여러분. 안 비려요, 의외로. 약간의 비릿 살짝 느낌은 나는데, 요거는 많이 나잖아요, 생굴은. 이 생굴은 많이 나는데, 얘는 살짝 바다, 요 정도? 원래 생굴은 바다다, 와, 바다, 아, 비린내, 바다. 이건데, 이거 건조하니까 바다, 강도 아니고 바다 사이, 뭐 바다하고 강 사이 중, 뭐그 정도? 아, 의외의 맛입니다, 여러분. 막 맛있다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예상에서 완전 빗나갔습니다. 바삭바삭 이거는 진짜 맥주 안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한번 더한더 먹어볼게요. 좀 짜운 면은 있는데 이거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. 와, 이거는 간혹 제가 집에서 맥주 먹을 때 만들어 먹어봐야 되는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분쇄도 해봐야 되죠. 자, 정말 여러분, 굴입니다, 굴. 굴이 이렇게 막 조직 자체가 막 멸치 뭐 멸치 부산 거 아니면은 뭐 명태 뭐 이런 이게 뭐한 1,000명한테 이거 갖다 대고 이거 뭐 맞춰보라고 하면 맞춰보겠습니까 이거 맞추겠습니까 이거 이야
정말 신기한, 굴은 정말 좀 독특하네요. 평상시에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,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새로운, 메뉴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굴을 해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, 좀더 독특한, 재미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